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이 문학 미래엔 1-1-2단원 성남 튤립이라는 수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이 글이 수필인 만큼 수필의 일반적인 구조인 경험과 깨달음이 등장하겠죠. 따라서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 경험으로 인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자푸를 대하는 농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자연스럽다의 의미를 묻는 문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글은 수필이고 사색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띱니다. 제재는 풀도교울은 경험이에요. 주제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되겠어요. 특징을 보면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다는 것,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글의 처음 부분에서 인용과 예시가 사용되는데,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로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천지불임이라는 한자성어가 제시돼요. 그리고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도 인용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의 의미도 출제된다고 했죠. 자연스럽다의 의미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계기로 인식이 변화하는데요.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자풀은 필요가 없고 뽑고 베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 사상인 거죠. 그런데 풀독이 오른 후 자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인위적으로 해하려는 대상에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타주의적 사고, 생명존중 사상을 갖게 됩니다. 자풀이 반발하는 작용이 바로 풀독인 거죠. 글쓴이가 풀독이 올랐는데도 병원을 끝내 찾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러한 변화된 인식에 있겠죠. 풀독의 상처를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즉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풀을 바라보는 농부와 나의 관점을 볼게요. 우선 농부는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기주의적 사고와 인간중심 사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나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대상의 입장을 헤아려서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인 이타주의적 사고와 생명존중 사상이 나타나요. 대립되는 거죠. 학습활동에 제시된 등불이라는 시도 바로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과 관련된 시예요. 이 등불이라는 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개미와 같은 인간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을 제시하고 이두 아이를 통해서 화자가 배운 점을 제시하고 있는 시예요. 그렇다면 성남 풀립과 등불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렇게 출제됐어요. 성남 풀립의 나와 등불의 두 아이는 모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절한 내용이죠? 성남 풀립의 나는 풀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등불의 두 아이는 각각 개미와 꽃의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기출문제를 보면 4번과 6번이 그러한 문제 유형이죠. 10번, 그리고 12번도 마찬가지로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예요. 4번에 보면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4번, 대상의 본질에 대한 글쓴이의 사색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두 선지 다 적절한 내용인데, 교과서에 이렇게 그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 내용인가? 예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건가? 대상의 본질이 뭐지? 풀립의 본질에 대해서 글쓴이가 고민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글의 첫 부분에서, 물고기의 먹이 사슬, 그리고 고기잡이 늙은 아비와 딸 이야기라는 예시가 사용되었다 했죠.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자연의 본성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본성, 즉 풀립의 본성에 대한 글쓴이의 사색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수 있죠. 글쓴이가 사색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이렇게 이 작품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해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일부 바꿔서 선지에 제시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1-1-2단원 성남 플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남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